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지난번에 그 오토바이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 오류를 제가 고쳐놨습니다. 다시 한번 오토바이 타고 지하주차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는 바퀴만 있었는데 이제는 오토바이가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깜짝 놀라셨죠? 재밌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토바이도 지하주차장에서 잘 돌아다닐 수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해보고 싶다고, 바퀴만 있는 오토바이를 해보고 싶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만 재밌었던 게 조금 미안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처음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자동차 선택 화면으로 왔는데요. 저기 바퀴만 있는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 올려놔 봤습니다. 그 전에 아우디가 있던데 차인데 아우디에 있는 겉에 차 모양은 빼고 바퀴만 놔뒀는데요. 요거를 선택하시면은 저 그때 지하주차장에서처럼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 한번 그럼 자율주행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짜잔. 지금 그때 지하주차장에서 보셨던 바퀴만 있는 자동차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면은 다음 버전에서는 그전 아우디로 돌려놓겠습니다. 혹시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놔 봤는데요. 바퀴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요. 이게 자동차랑 부딪히기도 해요. 그리고 후진도 할 수 있고 라이트도 켤 수 있고요. 핸들에 따라서 바퀴도 돌아가고요. 이렇게 좀 가져놓으라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아무튼 바퀴 넷이서 잘 돌아다닙니다. 바퀴만 있어도 교통법규는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로 운전면허 시험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례기능 시험하고 도로주행 시험. 예, 이걸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오토바이 지하주차장 오류 고친 거 하고 그리고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추가를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데이트는 목요일쯤 시킬 계획이고요. 아직 좀 오류들이 많은데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수정해가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